쿠팡보다 더 이율이 좋은 거예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사기에는 조금 돈 아까운. 일단 테무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집게 너무 예쁘죠. 이거 하나에 1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얘로 잡아서 올려주면 터치하면 이렇게 색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망했다. 진짜 유리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 느낌. 물티슈로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 안녕. 제가 요즘에 테무에서 구매했던 이것저것 제품들 중에 가장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 뭔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사기에는 조금 돈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작업실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테무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괜찮은 아이템들을 사고 사다 보니까 이게 적금보다 더 이율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상품인데 심지어 상세 페이지도 똑같아요. 근데 테무에서는 두 배 이상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알고 나서부터는 나에게 당장 지금 내일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면 테무에서 사서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기다려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사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일단 테무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품일 것. 예를 들면 옷 같은 거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안 사고요. 딱히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은 제품일 것. 그리고 내가 살면서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뭔가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데, 뭔가 이 제품이 비싸진 않은데 돈 주고 사기에는 자꾸 아까운 그런 아이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템들을 사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헤어핀이 있습니다. 집게핀. 사실 이런 집게핀은 막 엄청 좋은 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편집샵에서 사면은 또 너무 비싸. 집게핀 하나에 몇만 원씩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꾸 잃어버리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거를 사고 싶은 욕구가 드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딱히 크게 뭐 신경 쓰일 만한 그런 제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집게핀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테무는 그렇게 상세 페이지가 친절하진 않거든요. 길이가 몇 센치인지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대신 테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들 구매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후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후기를 다 써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국어로 잘 번역이 돼요. 그래서 후기에 있는 사진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하면 좋아요. 저는 버건디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버건디에다가 골드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게 완전 짱짱하고 헐겁지가 않아서 좋아요. 3,000원도 안 해요. 테무는 또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도 아마 무료 배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택배비 하나로 이 집게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반품도 무료 반품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반품을 하느니 당근에 올리는 게 더 나았어요. 내가 만약에 테무에서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근에 올려버리세요. 또 이런 집게핀 너무 예쁘죠? 이거 색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하늘색인데 약간 반투명한 그런 느낌의 하늘색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골드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시원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본다면 이렇게 반묶음하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보이려나?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대박 반전이 있어요. 이 큰 집게핀보다 하늘색 집게핀이 조금 더 비싸요. 얘는 3,900 얼마, 얘는 2,900 얼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작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집게핀. 이런 깜찍한 사이즈의 집게핀을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제 생각보다는 너무 작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반묶음 할 때 쓰고 싶었는데 반묶음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앞머리 넘어오는 게 귀찮을 때 그냥 이렇게 찝어주는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를 더 구매를 해서 양쪽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1,600 얼마. 너무 귀여운 가격이죠? 테무가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진짜 나한테 필요 없는 그런 제품들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해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핀인데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몇 번 한 모습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바로 이런 별핀이에요. 이거 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장 놀라웠던 가격의 제품이에요. 이게 저는 한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메이크업 할 때 그냥 이렇게 앞머리 넘어오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뭐 무슨 스타일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잔머리 살짝 빼주고 이렇게 포인트로 주기 좋은 그런 핀인데 택배를 받아보니까 두 뭉치가 온 거예요. 뭐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하고 주문 내역을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두 개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가 6개 들어있는 묶음이더라고요. 한 묶음이 그래서 542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1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요 집게의 감이 그렇게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쓸만해요. 100원짜리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고퀄리티. 그래서 한 묶음은 제가 쓰고 있고 한 묶음은 도담이 쓰고 있어요. 너무 괜찮아요. 요런 실버 느낌의 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주 괜찮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속눈썹 집게 고데기예요.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충전해서 쓰는 건데 눌러서 켤 수 있고 또 눌러서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집게 타입이다 보니까 약간 속눈썹 결이 원래 이쁘게 나지 않는 분들 있죠? 이쪽 눈썹이 이렇게 엇갈려서 나는 속눈썹이 되게 많고 또 한 속눈썹은 이 눈 안으로 들어가게 말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얘로 잡아서 올려주면 예쁘게 결 정리가 돼서 좋아요. 잡고 이렇게 굴려서 올려주면 예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속눈썹 결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마스카라 끼인 것을 닦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 방식으로 하다가 뭔가 섬세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냥 여기 반대 방향이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해주기도 너무 좋아요. 언더래쉬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주기 아주 좋아요. 이게 릴스에 엄청 많이 떴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저한테 저거 좀 괜찮겠는데? 했는데 테무에 딱 있지 뭐예요. 그래서 바로 사봤죠. 얘는 6천 얼마? 가격 너무 괜찮아요, 진짜. 근데 이 집게 방식의 속눈썹 고데는 안 맞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서 막 누구나에게 추천하는 그런 상품은 아닌 듯? 속눈썹의 모 방향이 예쁘게 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만족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짜잔. 제가 또 이제 테무에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은근히 또 괜찮은 제품이 많길래 이번에는 조명을 한번 사볼까? 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해서 쓰는 제품이고 밑에 버튼으로 ON 해놓고 위에를 터치하면 이렇게 색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환하게 비추는 용도로는 너무너무 부적합하고 여기 밑으로만 살짝 은은하게 빛이 나오거든요. 그냥 딱 무드용, 무드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스틸 질감이 너무 저렴해 보이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스틸 질감은 이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 되게 예뻐요. 나쁘지 않아요. 이 빛이 세지 않기 때문에 센 빛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비추. 하지만 그냥 여기저기 테이블에 올려놓기 너무너무 괜찮은 사이즈에 괜찮은 가격 추천. 이거는 오면서 딱히 망가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아서 구매를 했던 건데 이게 또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큰 조명을 사봤어요. 이거는 추천이 아니고 비추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램프를 샀는데요. 조명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이거는 USB 타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깨져서 오지도 않고 되게 안전하게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쌓여서 왔거든요. 괜찮은데? 이번에도 성공인가? 근데 이거 불을 켜는 순간 망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 컬러가 매끈하게 균일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고 되게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불을 켜면 그 얼룩덜룩한 게 다 보여요. 마치 조명을 직접 만든 것 같은 약간 허술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봐도 얼룩덜룩한 게 보이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려고 했었냐면은 스마트 전구를 연동을 해서 핸드폰으로 스위치를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거였는데 스마트 전구를 쓸 수가 없는 조명이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LED 자체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전구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조명으로 쓰지는 않고 그냥 오브제인 것 마냥 그냥 어디 올려두면 이거 자체만으로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놓고 쓰고 있어요. 그쵸? 그냥 보기에는 예뻐요. 뭐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나름 괜찮은 느낌스? 아 그리고 아까 그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다. 이게 테무에서 살 때 주의할 점이 약간 그 짝퉁 스멜이 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퀄리티를 기대할 만한 그런 제품은 그래서 사면 안 되고 뭔가 의류 같은 카펫
티셔츠 같은, 러그 같은 예술의 느낌이 나는, 디자인의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들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카피품일 확률이 아주 매우 높아요.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짜잔, 이 유리의 질감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테무에서 산 유리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이런 투명한 유리인데 저쪽 방은 제가 창고로 쓸 생각이었어서 촬영할 때 쓸 옷이랑 뭐 화장품들이랑 보관하는 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다 보이는 게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여기를 뭐로 가릴까. 아예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버리면 또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이제 집 셀프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릴스 보니까 테무에서 이 시트를 사서 직접 붙이시더라고요. 저거다. 테무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제품이 바로 이 유리 시트예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뭔가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진짜 유리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 느낌 나지 않아요? 그 유리 블럭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너무 괜찮아요, 진짜. 이 시트는 이 바깥쪽에서 붙인 게 아니고 안쪽에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진짜 이 질감이 너무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원래 나오는 제품이 가로 폭이 한 50cm로 좁고 이렇게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한 판 한 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셀프 시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서랑 무슨 재료를 같이 넣어주는데 저는 제가 셀프로 할 자신이 없어서 숨고로 시트 작업해주시는 분 연락해서 작업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테무에서 산 제품들 중에 가장 만족하는 제품은 바로 유리 시트. 이건 한국에서도 이런 퀄리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찾아봐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리함을 쿠팡에서 검색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제품인데 저희는 지금 화장실에서 쓰고 있거든요. 짜잔! 이제 청소 제품들 이런 거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셀프 조립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 10초 안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은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태블릿에서 샀지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6개를 쌓아서 쓰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김에 요거 이 포스터도 태국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 문짝이 너무 심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포스터를 하나 붙이고 싶은데 어떤 걸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태국에서 검색해보니까 태국 거는 종이가 아니고 캔버스 재질의 포스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또 캔버스 재질은 관리하기도 쉽고 구겨지거나 뭐 찢어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가격이 너무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3개들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3개는 너무 오반데? 해가지고 하나는 제가 당근으로 팔았고요. 하나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벤트에서 한 분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테무에서 굉장히 잘 산 아이템인 것. 그리고 이렇게 정리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통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진짜 이런 제품이야말로 딱히 퀄리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에 필요한 그런 제품은 아니잖아요. 한 뭐 일주일 뒤에 와도 그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테무에서 사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런 정리 박스. 이게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택배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서히 펴지면서 예쁘게 반듯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 산 테무템 중 하나. 그리고 혹시 매직 블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청소할 때 매직 블럭을 진짜 잘 쓰거든요. 뭔가 책상 닦거나 바닥 닦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잘 지워지고 굉장히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매직 블럭을 쿠팡에서 많이 사봤는데 쿠팡에서 사면 거의 일회용이더라고요. 한번 쓰고 나면 완전 흐물흐물해지고 다시 쓸 수가 없어. 근데 왜 너무너무 괜찮은 가격에 50개나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것도 한번 테무 사봐야겠다 했는데 딱히 사실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대할 필요도 없는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게 너무 짱짱하고요. 저 지금까지 이거 아직 한 개밖에 안 썼어요.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흐물텅거리지 않고 다시 짱짱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새 것처럼. 이거 괜히 50개씩 들은 거 샀나 하지만 언젠가는 계속 쓸 일이 생긴다. 매직 블럭은. 여러분들도 물티슈로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 갑자기 매직 블럭 홍보 같은데.
식탁 얼룩 이런 거 매직 블럭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너무 잘 지워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이외에도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사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것 그리고 가장 실패한 것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테무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큰 퀄리티 기대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살 수 있는 거 위주로 구매를 해보세요. 훨씬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테무 쇼핑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